conversation's been dead on arrival. 자, 전장선수 타이밍을 아주 가장 빠르게 최대한 당겼어요. 그렇죠. 럴커를 기다렸는데 럴커가 아니다. 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뮤탈스크에 대한 대비 한번 해주고 바로 그냥 탱크 모아서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이었어. 이거 자체가요. 예, 탱크만 모아서 나간 것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최초의 박준호 선수가 히드라리스텐을 지은 히드라리스텐의 위치를 생각해도 그렇고, 예, 히드라리스텐을 지은 타이밍을 생각해도 그렇고, 예, 박준호 선수는 자연히 당연히 그 뮤탈리스크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에게 이 태양의 제국이 또 이제 앞마당에 있고 저 넓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저글링 러커로 한번 덮치는 빠르게 이런 걸 생각하다가 SCV에게 발각당한 이후에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뮤탈리스크를 확 찍어내가고, 예, 모아내는 이 타이밍과 그 어떤 이 묵직한 느낌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네. 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된 느낌이죠 지금. 예. 여기서 러커 원보로는 좀 치적상이었고요. 그렇죠. 예, 확실히 그 미탈스크만으로 아래쪽에 그 생마린들은 잡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위쪽 러커는 뭐 잠깐 뭐 위쪽에 마린메딕한테 잡힌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잡아줄 수가 있었는데, 예,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때 전태양 선수의 그 전진 압박하면서 SCB 두 기가 와서 벙커 짓고 터렛 짓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근데 아 이것도 예, 이러고 나서 뒤로 뺐잖아요 지금. 아 이게 제일 제 생각했을 때는 약간 뭐 뭔가 좀 컨트롤이 좀 꼬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냥 좀 더 강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때려주고 이러면서 탱크만 예, 한 기 더 제압을 했었던 말이죠 그 저글링들로. 예. 일단은 바리케이트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뒷등에 버럭크가 워로됐습니다.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렇죠. 한바크 뭐 엄혁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번 덮칠 때 그때 끝장을 봤어야 되는데, 예, 뒤로 물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이후부터는 전태양 선수의 컨트롤 쇼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는 장군 멍고 1대1 동점이 됐고요. 이제 3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3세트! 자, 폭스는 보통 재난 중심으로 많은 것들 뺄 때도 폭스 드디어 오늘 첫 저그 플레이어 이영환 신도율이 아니라 김준호가 나왔어요. 네, 김준호 선수 아직까지는 공식전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신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아무래도 팀 내 신도율 선수가 이제 공식전 3연패 중이다 보니까 그 저그는 내긴 내야 되겠고 한번 그 김준호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만큼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라운드당 한 번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계속 꾸준하게 출전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뭐 저그 대 저그만 두 번 해갖고 금발 시리즈에서 이전 전패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저그전이 아니거든요. 예, 저그전 아니고, 예,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오영정 정도는 좀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들 예. 오영정도 1패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승도 찍었어요. 지금 몸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오영정 선수가 1승 찍은 날 그때부터 화성호투가 연승의 시작을 뭐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예, 뭐 테란전만 이제 두 번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때는 뭐 저그전은 또 오영정 선수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정말 근데 사실 오영정을 만들어낸 종족전은 저그전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자, 양 선수들 경기를 끝냈습니다. 가겠습니다. 3세트 피해능선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1승 찍어야 되는데요. 뭐 경기 많이만 한다고 1승 찍는 게 아닙니다. 뭔가 계기가 필요하고 경기를 잘해야죠. 오영준 선수 진영이고요. 그렇죠. 김준호 선수가 과거에 그 막 공식전에서 1승도 없는 선수가 예, CF도 찍었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e스포츠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게 CF 스타인데 여기서 좀 공식전 좀 연승 가도도 좀 달려주고 또 다른 CF 찍어야죠. 아 그럼요. 그 네. 아 그만큼 미래 가치를 보고 김준호 선수가 캐스팅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뭐 연패 중이에요. 자 일단은 피해 능선이 예. 사실 그 목포 여수 멀리 오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평소에 좋은 거 많이 드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지역은 그 좀 어디 그 동네 분식점만 가도 네. 부럽습니다. 없이 네. 네. 미소가 안정적이에요. 네. 아, 표현하셔도 돼요. 사랑하신다면 표현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뭐 일단 김준호 선수가 예, 빠른 스폰 인풀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예. 아무래도 인형 맵이니만큼 흔들면 잘 안 보여요. 예. 네, 아, 팀이 나오고 싶으신 분. 성운구 제동리 어저께 구성은 이겨서 성운구입니까? 네. 행정 행정 부역산. 네. 이재동 이재동이 사람이네요. 이재동이 구성운에게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도면요. 그렇죠. 예, 이재동 선수는 저렇게 되면은 저 행정 부역상으로는 최대한 가봤자 2장이고 구성 선수는 구청장.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어제 경기 팀 필드 패배로 이재동이 갑자기 이제 동네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네. 이재동 오늘 잘했어요. 네. 네. 동생과 같이 오기로 뭐 약속하셨냐. 또 구성은 또 어제 검색어 순위도 뭐 최상위권에 올랐고요. 구성은 네. 저렇게 재밌게 정말 게임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재미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 분들 많이 오셨고요. 구성원 삼성 이성 2승 1패 이렇게 둘이 올라가면 됩니다. 8강에. 자, 입구 방어 탄탄히 해놨고요. 오영종. 그렇죠. 네, 확실히 뭐 원캐논만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캐논을 이제 건설해준 약간 오영종 선수인데 네, 일단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원캐논으로 네, 어느 정도 프로브까지 동원할 생각이었다면은 그렇죠. 예. 네, 원캐논으로 수비를 분명히 해줄 수가 있었는데 예. 저 부분은 프로토스가 이후에 중반에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예, 물론 뭐 저그가 스퍼니프를 먼저 지으면서 출발을 했지만 예, 생산한 그 저글링의 숫자에 비해서는 뭐 투캐논 강제를 했고 가뿐하게 스리캐스 지역에다가 해체를 펼쳤고요. 네. 뒤끝 있는 박영욱 위원 진짜 요 상태에서 캐논 두 개 짓는 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저거. 네. 경기 결과 안 좋게나 오영기 선수 캐논 두 개 짓는 거 그것 때문에 진 거라고 나옵니다. 에이, 왜냐 특히나 오영성 선수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왜냐면은 특히나 그 프로토스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 이 캐논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네. 주름이 늘듯이. 네. 이게 그 좀 더 이른 타이밍에 좀 더 많이 캐논 숫자를 이제 그 조절하기 때문에 더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후에 물량에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네. 나이가 상징하는 것은 근심인가 보죠, 근심. 나이도 네. 되겠고 경력도 되겠고. 네, 나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캐논을 네. 무장해 만진 네. 강민은 그런 거죠. 그분은 이제 역성지였죠, 그냥. 오히려 네, 오히려 말도 안 되게 건설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방심을 유도하게 만들어준 플레이였고. 네, 그래서 중계진에게 그 좋은 평가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경기가 길거든요. 자, 어쨌든 일단 오영 선수가 앞마당 쪽에 게스트 7을 상당히 늦게 하고 있으면서 네,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이게 타겟도 없이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야 이것도 그 예전에 한번. 예, 진짜 온 그 네. e스포츠판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었던 야 묻지마 락템플러 뭐 이런 네. 거 한번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오버로드가 뜨건 안 뜨건 뭐 그냥 가득 썰어버리는. 근데 김준호 선수가 이제 오버로드로 앞마당 캐스트치가 늦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네, 아직 초반이니까요. 예, 좀 지난 좀 쉬시고 이제 다템 나와서 썰 때쯤 되면 기상하시면 돼요. 네. 아무래도 어제 밤늦게까지 스타리그를 관람을 하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네요. 일단은 예, 템플러 아카이브가 빠르게 이런 타이밍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업을 네, 질럿을 네. 어느 정도 좀 활용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준호 선수는 예, 이미 오버로드 정찰을 다 해줬기 때문에 바로 뮤탈리스크 생산해주면 상당히 좋죠 지금.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예. 김준호. 예, 만약에 뭐 저런 형태로 간다면 예, 뮤탈리스크가 떠가지고 프로토스 진영으로 공습을 오는 이런 정도 타이밍에 뭐 바람질럿들이 확 달리면서 그 뮤탈리스크로 예, 수비나 하게 만들고 질럿은 드론 막 찍어 잡고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예, 이런 형태로 진행된 저그네 토스에서 토스가 승기를 잡고 가는. 오, 오. 야, 오영 선수는 오버로드한테 이제 다 보여주고 이 질럿은 페이크. 예, 최대한 그냥 상대방에게 뮤탈리스크 생산하게끔 만들어주고 자신은 투스타에서 커세어를 모으는 전략을 준비해왔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노련한 만큼 경험 많은 만큼 예. 이것저것 꼬는 거예요. 입구 예. 막아놓고요. 거기다가 진작에 와가지고 예, 여기서 예, 오영 선수는 적당하게 피해를 주면 되는 것이고요. 드론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도 네, 해체리만 때리다 말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아무리 투스타라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커세어 뭐 한 기 나오고 두 기 나오고 이런 정도 타이밍에 뮤탈리스크들 네, 덮치면은 1급 피해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스커지 동반해서 가면은 커세어 두 기는 도망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질럿들이 계속 달려가지고 일단은 커세어 한 최소한 4기 정도까지 모을 때까지는 뮤탈리스 공습을 당하면 안 되고요. 네, 죽을 거 알면서 왜 갈까요? 저거 질럿이 시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행동을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시간 좀 끌어주고 커세어만 모은다고 하면은 그 이외에는 뭐 다크 템플러와 함께 커세어가 또 활약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템플러 카이브 완성되고 그렇죠. 야 이거 예. 타이밍 좋은데요. 예. 한번 막아낸 것 동시에 다크 템플러와 같이 견제 예, 오영 선수의 생각을 김준호 선수는 빨리 예, 알아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질럿들한테서 뭐 괴롭힘 당하니 별로 없고 가뿐하게 잘 막아냈으니까 뮤탈리스크로 가서 재미 좀 볼까 이러고 싹 갔는데 딱 도착했더니 커세어가 막 대여섯 기 되는데 캐논 입구를 갖고 뮤탈리스크가 막 반피 그냥 순식간에 깎인 다음에 혼비백산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저우가 정신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네. 자, 거제 네 기 정도 모인 건 봤습니다. 자, 김준호 생각하죠. 오! 엇나갔네.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김준호 선수가 보다 그 예, 스코지로 아, 스코지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 커세어를 일단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커세어를 줄여줘야지 이후에 오용종의 전략인 커세어 다크 템플러가 예, 어느 정도 그 제한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예. 거제를 길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빠른 그래 발업. 네, 발업질러 빠른 발업질러. 근데 빠른 발업질러신데 커세어가 이렇게나 모여 있어? 예, 약간 의아할 겁니다. 근데 오영정은 투스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 김준호 선수가 경험이 많고 침착하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예, 이런 정신 상태라면 투스타인가 보다. 아,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김준호 선수는 거기에 맞춰서 뭐 스포드 하나 건설해주면 상당히 안정적이겠고 히드라리스크를 좀 모을 필요가 있겠죠. 예, 히드라리스크가 아니라면 다수의 스컬지와 함께 뭐 럴커로 체제전환을 한다든지 또 다른 체제전환이 좀 필요하고 오영종은 지금 다크템플러와 함께 같이 커세어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가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컬지 많이 뽑았거든요. 예, 거지 잡기 위해서 예, 커세어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저 다수의 뮤탈리스크 스커지에서 커세어들이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면 경기 끝납니다. 근데 뮤탈로 끝나죠. 예. 뮤탈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예. 히드라리스크도 상당수가 모이게 되면은 오영종 입장에서 지상군이 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커세어와 다크 템플러가 견제를 할 때 커세어가 좀 도와줘서 이때 예. 이때 타이밍에 드론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제는 이미 들켜가지고 뮤탈리스크로 커세어를 살짝 유인한 다음에 매복하고 있었던 그 스커지로 커세어를 잡아준 플레이 이제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첫 시도에서 성공을 해야지 지금처럼 오영정 선수가 예, 눈치 차리고 커세어 뒤로 뺀 다음부터는 굉장히 커세어 조종하는 데서 온 신경을 다 쏟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스커지 뮤탈리스크하고 스커지하고 함께 덮쳐서 함께 덮쳐서 우격다짐을 잡아야 돼. 우격다짐으로. 네. 예. 스커지 한 방향으로 날리면 못 잡습니다. 예. 스포 많이 박지 않았을 거요. 스포 안 박았어요 지금요. 야, 히드라 많이 모았는데요. 김준호 선수. 예, 그렇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가 하이템플러 사인스톰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이템플러 모을 시간을 이 커세어와 다크템플러로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여기서 커세어 잡히게 되면은 영러시의 오영종 힘들어집니다. 자, 한 방향이면 안 됩니다. 한 방향이면. 예, 나는 잘 붙였어. 오영 잘 붙였어요. 거의 진짜 예, 뮤탈리스크 똘똘 뭉치듯 커세어를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네. 야, 두 방향 이상에서 스커지가 덮쳤는데 그거 다 잡았죠. 뮤탈리스크도 지금 거의 다 녹았거든요. 예, 이제 히드라 오히려 지금 공격 갑니까? 네. 지금 오버로 잡혀 다템 썰어요. 다템 썰어 스포 안 받거든요. 다템 바로 뒤에 있어요. 예, 오영 선수 아웃 쪽에 다크 템플러로 최대한 견제해주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겠고 김준호 선수 한번 푸시 들어가도 되죠. 예. 하이템플러가 지금 하이템플러가 템플러 두 개. 예, 이거 사이닉 스톤 개발돼가지고 예, 템플러 한 기당 스톤 두 번씩 쓸 수 있으면 충분히 맞고요. 때문에 김준호 선수는 또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버로드 뭐 럴커를 동원하는 오버로드 드랍이라든지 예. 그래도 이쪽에 캐논이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통해서 스톰을 낭비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입구 돌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오영정 선수는 예, 저 입구 쪽에 게이트웨이하고 포지는 그냥 버리고
본진이요. 이런데서 대박 강신 토스. 네. 이거 막은데요. 네, 근데 캐논이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합니다. 네. 오염병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네, 그 어쨌건 바로 찔러들이 달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게이트행까지 버리고. 네. 야 이거 다 수비만 하면 됩니다. 그쪽 대학대표 때문에 저기를 또 컨트롤을 못했어요. 자자자 템이 템만 잘해줘. 템만 한 번 더 치워주면. 네, 근데 스톰이 지금 다 끝났거든요. 네. 네. 히드라 많아요. 네, 이러면은 그 코세어들이 돌아와갖고 오버로드 잡아줘야죠. 아 히드라가 지금 01업이 되어 있어서. 네. 야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히드라들이요. 네, 그래도 오버로드 다 녹으면 또 다템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추가 오버로드 또 보내야 되고요. 본진은 잘 썰었습니다만아. 자 문제 정면이에요. 아 이거 상성으로 막아야 돼요. 다템으로 막아야 돼요. 네, 오버로드 지금 하나 남아서. 예, 다템으로 나면 막을 수 있겠으니. 근데 추가적인 히드라들이 너무 많아서. 아 턴이 빠른가요? 네 이게 다크템플러 한독이 나와서는 이게 히드라 숫자가 얼굴 펴놓고 공격이 안되네요. 본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 드론도 막 썰어주고 막 잡아줬고 여러가지 면에서 오영정 선수가 예,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김준호 선수가 다수의 히드라로 그냥 과감하게 공격을 감행한게. 네. 아 템이 아깝습니다. 다이템플라 두 개만 더 있었으면은 완전히 맞고 낙승을 거두는 건데 김준호 선수 생애 쳤어요. 이거 오늘 거의 기록할 듯 보이는데요. 지지. 아 오영정 많이 아깝죠. 다크템플러로 견제도 잘해줬는데 욕심을 좀 너무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쪽에 그 멀티 넥서스 쪽에 그게 왜 그 타이밍에 넥서스를 지었겠습니까?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김준호가. 그렇죠. 예. 아 CF스타. 이러니까 CF스타 이러니까. 역시 CF스타는 세레머니도 좀 잘하네요. 네, 인물 좋고 끼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1승 하기도 전에 승리 한 번에 보기 전에 CF부터 지금 순서 바뀌었습니다. 뭐 어차피 어때요 결국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저, CF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김준호 타이밍 정말 좋았어요. 네, 오영정 선수는 진짜 통하네 패배입니다. 그 네, 입구 쪽에 그 두 캐논이 아니라 캐논 한 최소 4개 한 5개쯤 쫙 깔아뒀으면 이건 가뿐하게 맞고 오영정이 잠든 거였죠. 네. 그래도 오영정 상당히 화려한 전성기의 버금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여기 이제 이 내실만 기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커세어의 컨트롤도 그렇고 다크템플러 난입시키는 타이밍도 그렇고 확실히 오영정이 감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오영정이 살아나는 2라운드 후반 3라운드 가면 파스의 토스라인 더 이상 꼴찌를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자 2대1로 미메이드 폭스가 경기를 뒤집은 가운데 잠시 후 이제 4세트 맵을 그랜드라인으로 바꿉니다. 그랜드라인으로 돌아오죠. I'm not yet about the afterlife, but I'm